이거 씨발라는 거 좀 짜증나서 먹다 말았거든요. 이게 먹으면서도 씨 발라냐 돼. 차마 그 입안에 씹고 뱉어낼 순 없잖아요. 그 방송인데. 저는 항상 그 먹방을 하기 전에 교육방송을 하니까 배고파요. 예, 먹 교육방송을 하고 나면 배고파. 그래서 채팅방에서 혼잣말 하시는 거야. 원래 방송에서 요 방송하는 방에서는 BJ 혼자 있잖아요. 이게 자꾸 수박씨가 쏟아져 나와. 채팅방에서 말 안 들리는데 소화를 해주세요. 마이크 볼륨 최대치로 올리면 돼요. 그리고 일단 저는 소화를 못해요. 그러면 일일이 그 키보드로 채팅이 쳐야 되는데 지금 이거 먹어야 되니까 여기 원래 키보드 있던 자리인데 지금 무선 키보드 요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. 그런 사이에 먹기 전에 씨 빼지 마요. 답답해요. 그건 먹으면서 하는데 얘 뱉어낸 게 약간 미간상 안 좋아가지고 시청자들이 보기엔 좀 그럴 수 있잖아요. 되게 티 안 내게 씨 뱉어내는 것도 힘들어. 아니 시청자 한 명이면 어떻게 두 명이면 어때요? 어. 그리고 어차피 유튜브 올라가면 또 계속 누군가 여러 명이 이제 반복해서 보잖아요. 유튜브에 올리면 자료에 남잖아요. 그래서 내가 사실 보통 BJ들이 그 시청자가 꽤 많아지고 나면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냥 유튜브를 그냥 그렇게 바로 시작을 했어요. 아니 바로는 아니다. 한 반년 정도 좀 계도 기간 둔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생방송을 삼아 이제 놓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마련한 거니까요.
네, 저두분 어서 오세요. 아, 이빠시요. 아, 집주님이 그 스티커 한 개로 서포터 가입 하셨네요. 서포터 가입 감사드려요. 네, 반갑고요. 아, 이 너님 최고, 너님이 갑뭐 그렇게 나오네 스티커가. 네. 집주님이 또 스티커 한개 너님 업 감사드리고요. 스티커나 초콜릿을 하면 이제 서포터가 되시잖아요. 근데 제 서포터 중에 서포터 랭킹 1위인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.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제가 술 먹방을 하면 못 들어와. 튕겨. 그리고 서포터 가입을 하셨어? 추천도 좀 눌러주고 가시지. 추천은 하루에 한 번씩 누를 수 있으니까요. 그 즐겨찾기 또 클릭을 하시면 그 모바일인 경우도 알림받게 하실 수 있잖아요. 쪼개 먹어야지.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서포터로 가입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제 방송은 아직 그 열혈 팬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나중에 가면 진짜 힘들걸? 열혈팬은 그 상위 20명이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BJ들은 열혈팬만 그 정모 자격을 부르는데, 아니면 과거 열혈팬이었던 사람들하고, 그러니까 한번 이상 열혈팬이었던 사람하고 그 매니저들. 매니저들을 그또 매니저들은 당연히 고생한 방송 고생하니까 전부 초대해야죠.
이번 건 씨가 없네. 발라놓나? 계속 발라놓고. 그러니까 이게 씨가 없으면 금방금방 먹을 수 있거든요. 아,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겠어. 그래야 막 화끈하게 역행도 하고.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. 나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나 봐. 뭐 이런 거. 그거나 해볼까? 다운받아서 하시는 게임들 있으면, 제가 게임 파트를 좀더 넓혀보고 싶거든요. 모르겠어. 저는 분명히 그 게임 BJ로 시작하는 BJ가 아니거든요. 저는 그냥 보이는 라디오하고 컨텐츠 교뭐 교육 방송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그런 BJ인데 게임 BJ로 들어가. 글쎄요. 근데 그렇게 다양한 게임을 하기엔 제가 아직.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TV가 그 역캠보다는 그 게임 BJ가 그뭐좀 뭐냐 시청자 끌어모기는 훨씬 쉽거든요. 게임을 하는 게.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게임만 할수 있는 거고. 그리고 겁나게 못해봐. 그니까 어느 정도 못할 수는 있어요. 그니까 그 게임하는 BJ분들도 새로운 게임 나오면 다막 해보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서든어택을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워낙에 지금 실력이 안 돼요. 군대를 갔다 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훈련병 딱지를 못 되겠어요. 근데 그 서든어택에서 진짜 그 미치도록 해가지고 그 1등 그1 서든어택 그 1등 랭킹이 대원수잖아요. 별 6개. 거기까지 어떻게 가?
클리어. 오늘은 일단 수박 조각 먹방은 여기까지.